수익률로 증명하고 수익률로 보여줘라. 여러분들 1부에 이어서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으로 돌아왔습니다. 1부보다 더 치열하고 1부보다 더 화려한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1부에서도 이제 상한가에 달성한 전문가님이 벌써 나왔거든요. 2주차에.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진짜. 사실 2부 전문가님들도 쟁쟁하신데 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은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순위, 전체 순위로 봤을 때 2위와 3위 출연자분들께서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쟁쟁한 두 분께서 출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어떤 상한가에 도전하는 종목을 주실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앵커님, 또 네, 이번에 앞서 1부에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움직여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유시인이 상한가. 맞아요. 네, 이 주대장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였죠. 1부 전문가님의 상한가 도전주로 실제로 상한가 달성을 했는데 네, 오늘 2부에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도 바로 이 재건 관련주를 주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양호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흐름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신 다음에 또 보시는 도중에도 전문가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그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토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노란토까지 들어오셔서 방송 끝나고도 더 많은 이야기들 노란토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저희 2부도 힘차게 시작을 해볼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예. 1부보다 더 치열해진 수익률 대결, 쇼미더 스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휴마시스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조금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휴마시스가 오늘장에는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1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이 최대 주주와 표 대결을 예고하면서인데요. 휴마시스 소액주주 모임은 주총회에서 사측이 올린 안건을 부결하겠다면서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고요. 오늘장 13,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여전히 지난 7월 고점 대비해서는 반 정도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휴마시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웰크론 한택입니다. 이 회사는 포스코에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하는 등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칠레를 방문한 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배터리 소재인 리튬 등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장 주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24% 급등하며 4,1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유신입니다. 1부에서도 등장을 했던 종목이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게다가 이 종목은 네옴시티 관련주 두 개의 거대한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인 만큼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44,65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내일장도 이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목이 긍정적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회사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웨이퍼 계측 장비와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어서 하이닉스의 40% 점유율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도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썼고 일장 12,7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무대를 뒤집은 네 가지 종목을 만나보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
이 어려운 장에서도 견조한 상승 흐름 종목들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님들입니다.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이 로열로더를 꿈꾸는 전문가님과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1부, 2부 통틀어서 홍일점이시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타이거 일렉통에서 어흥하는 이제 수익률을 또 보여주신 이주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두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들 또 이제 2위와 3위 전문가님들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제가 또 양 어깨가 이제 으쓱합니다. 사실 이제 통합으로 1부와 2부 전문가님들을 모두 통틀었을 때 1위 전문가님은 1부에서 나오셨지만 이제 2위와 3위는 모두 2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1부라서 1등 나오고 2부라서 2, 3등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맞춘 건 아니겠죠. 먼저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이 로열로더를 또 꿈꾸고 계시잖아요. 네, 첫 출연부터 바로 그냥 우승 해버리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일부 방송에서는 주대장 전문가님이 유신이라는 재건주로 상한가를 달성해서 네. 바로 1위로 치고 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데모가 2등주다 보니까 2위세요. 아 근데 2등주라 해서 2등이다 네. 이 말은 네. 조금 저한테는 섭섭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섭섭하다. 네. 그럼 뭐 오늘 1위를 좀 뒤집을 만한 종목 기대해봐도 되겠죠? 아 오늘 충분히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수익률 싸움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좀 공격적인 이제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채널 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위에 안착해 계시는데 이 데모 종목이 1등 공신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재건주 투자하고 거기 이제 재건주를 편입하신 전문가님들 수익률이 모두 이제 1약 퀀텀 점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또 이제 홍일점이신 이제 이주현 대표님. 사실 지난 어제였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이제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던 종목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또 홍일점이라 유일하게 또 수익률도 빨간색을 보여주셨었거든요. 네. 오늘 바로 또 이제 재건주도 올라갔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3위신데 1등으로 올라가야죠. 제가 어제 보니까 여기 뭐 이주현 전문가님 뭐 얼굴로 이제 방송 나오시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얼굴보다 실력이 더 출중하시죠? 네,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 잘못이 아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네. 일단은 뭐 실력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지금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 날이죠.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해줬어요. 이따가 좀 에이스 시간에 조금 더 다룰 거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조금 더 이게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싶었는데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았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다. 추가적인 더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거에 비견할 수 있는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거기에 비견할 만한 종목 준비해 주셨다 하시고요. 이렇게 태어난 건 잘못이 아니다. 태어났는데 이쁜 걸 어쩌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돌날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희 양쪽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는 제가 또 이제 굉장히 잘생겼다고 네, 해주시기 그쵸. 때문에 네.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전문가님들 실력도 지금 2위, 3위십니다. 네, 이런 네. 장에서 사실 이런 수익률 나오기 쉽지 않은데 전문가님들 실력 역시 출중하다 증명이 되었고 이제 겨우 2주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제가 더 두 눈 뜨고 지켜볼 거기 때문에 더 큰 수익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분?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브리핑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어떤 종목들이 무대를 뒤집었는지 정말 2위와 3위 실력자 전문가님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봐야 할 종목은요.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휴마시스입니다.
전문가님 요새 또 제약 바이오 흐름이 이게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휴마시스가 이게 보니까 또 실적도 엄청나던데 네. 진단 키트 관련 주로 봤었는데 맞나요? 네 진단 키트 관련 주가 맞고. 예. 근데 제가 이제 휴마시스만 놓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 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일단 휴마시스 차트인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결국 이제 바닥을 찍으니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재료가 바뀌면서 상승을 해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상 이제 이 박스 이 네모 박스 부분 안에서 놀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항상 이제 보시면은 제가 선을 그은 이제 이 선 밑으로 요 정도 이제 선에 가까이 다가가면은 항상 반등을 줬는데 오늘 같이 이제 다른 종목도 같이 보시면은 수젠텍 같은 종목도 있고 아 이거 수젠텍 이거 공격인가요? 아니 공격은 아니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수젠텍도 진단 키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네. 갖고 왔던 어제 신호주 종목. 전문가님 나오셔서 네. 수젠텍 주셨는데 편입 실패하셨거든요. 아 저도 그걸 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급등하는 종목 놓치셨네 하고 약간 약 올리려고 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네. 보고 계시다면은 일단 죄송하다. 신호주 전문가님 지금 TV방에 리모컨 던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을 쓰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결국 이거 수젠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 캠시스도 급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캠시스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캠시스 오늘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수명이나 이제 분량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 하면서 캠시스 또한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 자율주행 관련주로 캠시스도 가능하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캠시스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대 납폭 후에 바닥을 잡는 이제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그것 또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특징주로 휴마시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랠리가 나오는 것은 전반적인 이제 약세가 오래되었고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호재는 거들었을 뿐이다. 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진단키트 쪽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또 진단키트를 찝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제약바이오다 하고 좋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진단키트 쪽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단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카메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카메라 통해서 휴대폰 들고 아래 이제 QR코드에 이제 갖다 대시면은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과 상시 소통이 가능하시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뭐 특징주라든지 상한가 도전주에 대한 디테일한 브리핑까지 실시간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현재 하단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위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현재 이 종목을 특징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지금 현재 1부에서 주대장 전문가님이 이 종목 통해서 상한가에 도달을 하셨거든요. 아,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지금. 저는 오늘 와서 알았어요. 와서 하셨어요? 네, 다른 분이 어떤 종목을 가져오시든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 나는 나의 네, 길을 간다. 오늘 알았습니다. 마이웨이로 간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다른 전문가님이 가져와서 상한가 간 걸 알았으면 네. 굳이 이제 다른 전문가님 띄워주는 이런 특징주 안 가져오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좀 다른 거를 가져올 걸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2등주인 데모를 가지고 오던가 그럴 네. 걸 그랬습니다. 네, 그럼 유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재건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일단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G20이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네. G20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정상회담 같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유신이 상한가에 갔죠. 그리고 뭐 데모, 2등 종목을 가져오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데모라는 종목도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좀 윗꼬리 달고 빠지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2등이라고 너무 놀리시는 거 아닌가요? 네, 2등 전문가님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10월 달 말에도 좀 일정이 있습니다. 일정이 좀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있죠. 베를린에서 열리는 재건 회의가 있고 그때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우크라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국제적인 이벤트고 좀 큰 이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참고로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와 뭐 전쟁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은 잠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뜨면서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전쟁 관련주들이 조금 죽기는 했습니다. 조금 쉬고 있는 과정이고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좀 돌아가면서 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크라이나 뭐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좀 그런 순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이 푸틴 대통령이 그냥 단순히 뭐 어떤 화해 뭐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푸틴 대통령과 만날 의사가 없다라고 피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방산주들은 좀 눌려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유신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과 차트가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신이 이제 이전에 급등을 했었죠. N자형 패턴을 그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전에 좀 보시다시피 이때 한번 상한가에 갔습니다. 상한가에 한번 가고 그 이후에 조금 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딱 요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를 그리고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을 포착을 해서 딱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신의 급등전 차트에 지금 봉착해 있는 종목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져와 주셨다고 하십니다. 또 유신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저러한 유신의 상한가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오늘 홍일점 전문가님 가장 먼저 수익을 맛보게 해주신 전문가님이거든요. 또 이제 이 대회를 통틀어서 첫 수익을 안겨준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그 이후 흐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또 이제 웰크론 한택을 봐야 될 텐데요. 골드마우스 전문가님 지금 사실 이 G20 회의도 뭐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이슈도 지금 굉장히 강해요. 아, 네, 그렇죠. 아직까지도 맞습니다. 좀 강한 흐름인데 좀 네.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전기차 2차 전지 뭐 2020년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오래 가고는 있는데 이게 마지막 파동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지금 과연 투자를 고려해봐도 좋을지 오늘 이 웰크론 한택이 관련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특징주로 이제 웰크론 한택을 갖고 왔는데. 사실 지금 탄산 립튠이 이제 톤당 1억 원을 첫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시기에 비하면은 이제 지난해 시기에는 이제 거의 원화로 3,500만 원 정도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와, 3배 가까이 그쵸,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웰크론 한택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전기차는 이제 생산 비용의 30, 40%가 배터리가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휴마시스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제 재료가 바뀌면서 오르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는 이제 정치 테마자로 하면은 이제 ATECTN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최근에 ATECTN 같은 경우에도 애플페이 수혜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판을 바뀌었다. 간판을 바꿔서 네. 엮이면서 수혜주로 이제 상승을 했었고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들도 보시면은 종목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오공이나 KM 아니면 한독이라는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마스크 소독제로 이제 엮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한창 코로나 때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도 수돗물 유충 관련 테마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뀌면서 수돗물 네, 유충 관련 네, 또 그런 옷갈아입기를 좀 한 거죠. 간판을 바꿨다고 할 수 네,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웹스나 이제 시노펙스 아니면 뉴보텍 같은 종목들과 같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에 하락장 이후에서 재료가 바뀌는 시점에 이제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웰크로 한테도 이제 특징주일 뿐이지 사실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들을 다양하게 보여줬고 나왔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제가 오늘은 웰크로 한테를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종목들의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이슈 자체에도 계속 옷을 갈아입으면서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재료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에도 탄산리튬이 톤당 가격이 뭐 거의 3배 가까이 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표적 수혜주라서 오늘 웰크론 한텍 무대를 또 뒤집은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2차 전지라든지 이 전기차의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끝났다 싶을 때쯤이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종목을 봐야 되겠는데요. 이주연 대표님 준비해 주신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어떤 기업인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국내 유일이라는. 국내 또, 유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를 국내 유일로 이제 생산을 하는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최초는 없나요? 국내 최초는 아닙니다. 아쉽게도 국내 근데 유일이면은 최초이자 유일 아닐까요? 유일이면은 이제 또 모르죠. 이제 네. 이전에 최초가 있었는데 최초가 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에 갔죠. 그러면서 네. 이제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이유를 조금 찾아보자면은 원래 미국이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주들이 이제 조금 판매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중국 시장이 막히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그룹들의 좀 반도체 수출 중단이 이 법안을 좀 유예를 시켜주는 그런 수출 통제를 1년 정도 유예를 시켜준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았었죠. 그리고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그 관련한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상한가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한번 급등한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화요일이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한 29% 상한가 도달을 했다가 조금 빠지면서 22%로 마감을 했던 그래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죠.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1.4나노 웨이퍼 공정을 발표를 한다라는 그 생산을 세계 최초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같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세계 최초라는 것도 굉장히 또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죠. 이전에는 3나노 그 생산 공정을 이제 실제로 생산에 들어갔다, 세계 최초로. 그러면서 그때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4나노까지 숫자가 작아질수록 작은 부분에 이제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고성능의 이런 기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작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 때문에 같이 부각을 받았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반도체 웨이퍼가 2026년까지 지속이 될 거라, 반도체 웨이퍼 품귀 현상이 2026년까지 지속이 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종목인 것 같고 지금은 또 상한가에 갔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조금 눌려보는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종목까지 총 네 종목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주연 대표님께서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해 주시는데 오늘 이제 간밤에 또 이제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오늘 시장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사실 악재 해소로 조금 갭을 메꾸는 상승이 나올 법도 한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거든요. 네. 전문가님 이 CPI에 대해서도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따른 내일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CPI 지수 발표가 내일이죠. 내일 현지 시간, 오후 시간에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일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는 장세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곧 우리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죠. 이제 차차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이제 그런 시점이 아마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그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국내 유일 이라는 또 기업, 그 종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N자형 패턴, 그러니까 앞으로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까지 그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방송 많이 놀러 오셔서 좀 이야기 꿀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유신 기업의 상승 전, 선취매 자리에서 지금 급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오늘 이주연 대표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이주연 대표님께서 바로 이제 또 상한가에 도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 이후에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모두 무료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초전은 끝났습니다. 본 게임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오늘 불꽃 튀는 수익률 대결, 본 게임 2위와 3위의 대결. 여러분들 또 1위를 쟁취하기 위한 전문가님들 모두 이 자리에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 AS 받아보고 다시 한번 또 이 수익률을 역전할 만한 후속 종목까지 우리가 만나보러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엿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슈팅스탁 1부, 2부 통합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종목이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최대 5개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편입 제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님, 다크헌터 전문가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데 현재 마이너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발 역전 가능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보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일부 전문가님이신데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최근 흐름 좋은 제약 섹터의 현대약품 다시 한번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같이 상승할 걸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유 중이시고요. 다음 전문가님 종목 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혜성 TPC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시고 마이너스 9%대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보겠습니다. 신호주 대표님, 이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죠. 수젠텍 오늘 상승 랠리가 정말 강했는데 이게 매수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주셨어요. 이 룰을 조금 더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편입이 실패됐고 이렌텍은 현재 마이너스 7% 기록하고 보유 중이십니다. 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올 하반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엔터주 SM과 오늘 역시 상한가 도전주로 또 엔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보겠습니다. 네, 공대원 전문가님, 대주산업 매수 편입하자마자 목표가 달성하면서 0%로 바로 마무리됐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매수하자마자 약손실로 매도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종목들이 공대원 전문가님 자꾸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째 이제 제대로 종목 보유가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매수 전략이라든지 매도 전략을 좀 더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죠. 지금 현재 이 대회 홍일점이시고 예, 이렇게 이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타이거 일레 어흥 수익률 이제 1차적으로 먼저 수익을 기록해 주셨고 외모보다 더 화려한 수익률 기대해보면서 현재 3위에 안착해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 주신 지금 2등 전문가님, 지금 로열 로더를 꿈꾸고 계시는데 2등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홍진호 선수의 이제 뒤를 이으면 안 되겠죠. 1위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현재 2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현재 대목 큰 어머니 종목으로 7% 장중에 더 큰 급등세를 보여주는데 종가 기준이라 수익률이 아직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더 상향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잠시 후 AS에서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석경 AT 현재 마이너스 3%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1부 전문가님 그리고 1등 전문가님 주대장 전문가님 역시 주식계의 대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린 케미칼 약 손실 구간 현재 보유 중이시고요. 차트를 보니까 지금 차트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 종목마저 급등하면 1등 굳히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신 처음으로 수익을 준 건 이주연 대표님이지만 처음으로 상한가 도전주로 실제 상한가를 보여준 건 유신이 최초입니다. 오늘 유신 수익률 12.86%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달성해줬습니다. 현재 매도하셨고 현재 1위를 지키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AS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수익률 현황 보고 오셨고요. 지금 아무래도 1주차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종목 편입된 종목도 별로 없었고요. 2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불꽃이 살짝씩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미 벌써 2주차에 이 어려운 장에 상한가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또 이제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은 2위, 3위 전문가님들이기 때문에 다음 상한가 여기에서 나오길 기대해봐도 되겠죠, 전문가님들? 네. 네, 맞습니다. 뭐 기대해도 됩니까? 네. 오늘 종목은 이제 내일 상한가 기대해봐도 되겠죠? 로얄 로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별명이 하나 생기신 거 아세요? 별명이 생기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이. 네, 별명이 하나 생기셨는데 되게 귀여운 별명이 네, 금쥐라고. 금쥐. 네. 골든마우스라 금쥐. 네, 골든마우스가 아니고 이제 금쥐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쥐라는데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대인배 마인드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순위가 높으면 이렇게 대인배가 되나요? 아니, 항상 전문가는 수익률로 보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니요, 대인배가 아니고 이제 좀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고도의 전략이요? 네, 저희가 그 첫 방송 때 분명히 네. 들어오면서 우리 오늘 그 저희가 또 맞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어떤 얘기를 하든 상처받지 말자. 우리 네. 잘 이렇게 의견을 다지고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얘기대로 했는데 네. 이제 저기 그 금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허허 이렇게 계시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 서로 이제 네. 비판을 주고받는 거니까요. 그럼요. 지금 프로그램 이름도 쇼미더스탁입니다. 저한테도 이제 상처받지 마십시오라고 네. 해서 우리 아 그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인신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상대방 종목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허허 이렇게 계시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상당히 서로 비판하고 상처받지 말자 했는데 이주연 대표님만 이제 비판하고 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제 또 금지 전문가님은 아, 이제 예상과 달리 아니, 저는 저 전략대로 했습니다. 더 야비한 전략이 좀 아닌가. 아, 야비하다고 말씀. 야비한 전략 이제 펼쳐주셨다. 아, 이런 이미지로 가도 되나요 이거? 아, 뭐 저는 수익률로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 수익률로 보여주겠다. 네. 또 오늘도 오늘도 주현 대표님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주현 대표님은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 네. 저. 와 대단합니다. 야 이 처세술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네. 와 이제 저도 보면서 좀 느껴집니다. 대인배인지 처세술인지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위와 3위 전문가님들 2등, 3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1등 전문가님 끌어내리셔야죠. 아, 맞습니다. 저 맞습니다. 1위에 저기 이제 망부석처럼 계시게 놔두실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대장님 끌어내리셔야죠. 네, 그렇죠. 1위 계속 이제 1등만 하면 재미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로얄 로더입니다. 로얄 로더? 네. 또 어디서 주워 들으셨나 봐요. 자, 이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1위 전문가님, 주대장 전문가님. 가만히 있으실 리 없죠. 1위 굳건히 다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상위권 경쟁 2주차부터 벌써 불꽃 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고 과연 1위가 바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익률 그대로 이제 이어갈지 지금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난세의 영웅은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우승자까지 점쳐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금지라는 별명을 이제 붙여주셨는데 네. 골든마우스 이제 3회 우승을 해야 골든마우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로열로더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처음 입장부터 우승을 한번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데모 종목 이제 이 종목이 2등주라 2등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 이거 더 갈 수 있을까요? 유신 뛰어넘을까요? 아 당연히 뛰어넘을 것 같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목표가를 10,100원으로 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목표가를 또 상향해 주셨습니다. 11,600원으로 더 올려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이제 11,600원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몇 프로 정도 수익 구간이죠?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0% 정도? 20% 정도? 네, 20% 정도 예. 이제 상승을 늘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10,100원에 제가 상향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매도를 해서 그렇죠. 이게 수익 실현이 됐겠죠. 네, 빨리빨리 이제 다른 종목으로 더 어떻게 보면 더 수익률을 빨리 높일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고 이슈가 이제 아직 안 죽었다 그게 이제 거죠? 국내 이슈가 아니라 네.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는데 글로벌 이슈가 붙는다고 하면은 이제 100% 이제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들을 많은 종목들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10월 25일 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기 때문에 아직 재료와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오늘 11,600원으로 데모를 상향했고 계속해서 홀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데모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이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목표가대로 하셨으면 이미 10% 좀 넘는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주대장 전문가님은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수익률은 12%로 마감이 됐어요. 네. 결국 중요한 건 상한가가 아니라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데모가 이제 12% 이상 가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현 전문가님, 지금 이 데모 2등주라고 이제 놀림을 받았었는데 이거 과연 그렇다면 1등주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지만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이제 내 종목이니까 좋게 얘기하는 걸 수 있잖아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일단은 좀 욕심이 과하다. 욕심이 과하다. 아. 네, 이제 뭐 글로벌 이슈가 뭐 100%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데모는 이미 저점 대비해서 100% 넘게 올랐습니다. 뭐 차트만 보셔도 이미 한 20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노리시는 것 자체가 좀 뒤에 후파동을 좀 노리시는 것 같은데 조금 욕심이 과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상황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심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건주를 더 가져가겠다, 더 욕심을 부려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는 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욕심이 좀 과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욕심이 과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보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네. 정말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항상 이런 말이 있죠. 네. 이제 모두가 전쟁을 할 때 평화를 네. 준비하고 네.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 사실 시장이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면서 방산주가 상승을 해주고 아니면 재건주가 상승을 해주는데 데모는 뭐 주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저도 지금 후파등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종목을 컨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네.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 실력 네. 증명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골든마우스, 저 금지가 과연 저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평가해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감의 어떻게 보면 발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실력 증명하는 곳이니까 네. 누가 잘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기는 팀, 우리 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데모 이제 자신감 또 내비쳐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또 석경 AT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네.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상승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승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석경 AT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네.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상당히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 포인트는 뭐 2차 전지나 이제 화장품 재료 이제 그 핵심 소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좋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올해 6월, 7월에 폭락장이 왔을 때도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꾸준하게 천천히 그때 우리 공대원 대표님께서 제 종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때리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거래량이 너무 없다. 네. 하지만 거래량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 석경 A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에 그냥 솔직히 아무런 힘 없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4% 이상 밀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석경 AT도 기업의 가치는 현저히 그대로 있지만 가격만 변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꾸준히 그냥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종목 AS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종목 AS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타이거일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호랑이 전기 찌릿한 수익 이제 첫 번째로 바로 보여주셨는데 이 호랑이 종목으로 찌릿한 수익 이후 종목까지도 이 조일 알미늄도 다시 그런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일단은 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타이거 일렉 먼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제가 앞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제가 수익 실현을 이제 2,900원 아 2만 900원이죠. 2만 900원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날 금요일 날 수익 실현을 했는데 제가 룰을 숙지를 잘 못했던 거죠. 제가 목표가를 너무 낮게 잡아서 거의 뭐 몸통 종가가 더 높은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아, 종가가 그쵸. 장중에는 19%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한 6% 정도의 수익밖에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너무 아쉬웠고 일단은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목해 보시. 할 만한 게 뭐냐면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들이 들어온 거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 이후부터 추세를 본격적으로 전환을 해서 꾸준히 상승 추세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전고점에 좀 저항을 맞으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전에 들어왔던 그 엄청난 그 거래량이 이후에는 거의 뭐 빠져나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추세 전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타이거 일렉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수익 내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조일 알미늄인데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면 보시다시피 차트 상으로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과하게 하락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해주면서 좀 상승을 회복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앞으로 홀딩을 하셔서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수요가 아무래도 전쟁 이슈가 터질 때 많이 올라가죠.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로 말씀을 또 해주셨었는데 또 언제 평화 무드가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일 알루미늄 해칭 전략으로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치열한 종목 대결 상황에서 지금의 순위를 역전시킬 도전주, 내일의 상한가에 도전하는 종목들 바로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2위에 빛나고 계신 전문가님입니다. 1위로 다시 올라설 지금 순위를 바꿔버릴 종목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아, 네. 근데 그 전에 네. 일단 그 이제 주현 대표님께서 타이거 일렉을 매도를 하셨는데 네. 원래 이 주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타이거 일렉이 어흥 어흥 하면서 발톱을 숨기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어흥이 아니라 야옹인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아, 스윙률이 고양이 수준이다. 네, 상당히 뭔가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네. 그 자신감에 비하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십니다. 아유 네. 본색은 아닌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야옹이 아닌가. 아, 이 네. 정도로는 야옹이다. 네. 아, 지금 유지현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보다 더 큰 수익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타이거 일렉으로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더 그 큰 더 큰 수익을 좀 이제 진짜 호랑이 같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그런 종목이니까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 바로 종목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바로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EV 수성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EV 수성 같은 경우는 셀바시온의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셀바시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기업인데 이제 람다 바이러스 예방을 하는 이제 비강 스프레이를 개발한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셀바시온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이제 유럽에 진출을 했고 이제 보통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이제 질환 예방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이제 스프레이를 생산하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EV 수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보다 싼 경영권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면서 급등이 나왔던 예를 들어서 뭐 쌍방울이나 이제 광림 등의 이제 패턴을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광림이나 아니면 쌍방울을 하시면은 아니 그렇게 위험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지금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적인 지금 종목을 오늘 갖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재료가 재료인 만큼 정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수익을 한번 극대화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EV 수성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이제 1,680원 이하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2,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으로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위에서 1위를 넘볼 수 있는 종목, EV 수성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68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 2,100원,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현재 외모보다 빛나는 수익률을 보여주실 이주현 대표님. 그 이제 1위까지 바로 넘볼 수 있을까요? 뭐 차근차근 가는 거 재미없잖아요. 네. 이제 호랑이 같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바로 네. 넘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각오를 다지고 가지고 온 종목이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위에서 바로 두 단계 퀀텀 점프 해버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KBG라는 종목이고요. KBG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제 한국 바이오젠이라는 기업이었는데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면 뭐를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일단은 실리콘 중간 소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최근에 또 상한가에 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때 상한가를 갔던 이유 자체가 이제 GM이죠. 제너럴 모터스가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R&D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음극재라는 실리콘 소재가 굉장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 KBG라는 기업에 좀 주목이 쏠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간 이후로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서 딱 그 보시다시피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초록 색깔 선이 이제 60일선입니다. 장기평선 60일선이고 60일선 딱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세장에서도 이제 급등을 했던 상한가에 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요. 이제 목표가는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목표가는 7,700원. 일단은 좀 가볍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무방에서 매수가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매수가는 일단은 6,600원 이하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유신의 상한가 전 차트에 해당되는 종목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오늘 KBG 매수가 이제 6,600원 이하, 그리고 이제 목표가 손절가는 7,700원, 5,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얘기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바로 입장해서 시청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입력해 주시고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불꽃 튀는 수익률 대결 2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난세의 영웅들은 역시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도 지금 현재 시장을 타개할 상한가 도전주를 만나보러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